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소장을 열람을 해서 자기가 어떠한 범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당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약간 다르게 고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약간은 다른 것이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고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사실, 고소이유, 고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한 사람이고요. 피고소인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고소사실은 통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 1억 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횡령의 경우에는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회사를 위하여 100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중 50억 원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흔들린 때 그때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서 추행을 하였다. 이런 고소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고소 이유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고소 사실을 왜 범죄가 성립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어 놓은 항목입니다.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들은 이 고소 이유를 신빙성 있게 하는 자료들인데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유죄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현재 고소장이 있는 곳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셔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공개를 해주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고소장은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사실, 고소이유, 고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소 이유와 증거는 불가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유로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고소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6하 원칙으로 짧게 기술되어 있는 범죄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보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서에 가셔서 자신에 대해서 고소된 그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주고요. 이를 보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사실로 고소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초동조치란 말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 전화 주셔서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동조치 정말 중요하거든요.